안녕하십니까. 소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161화입니다. 원고 소송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상관녀가 교사예요. 교사. 교직에 계신 분이셨고 직장이 알려도 되는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드리고 싶어서 네, 연락드립니다. 네. 저와 남편은 2009년도에 친구 소개로 만나 201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평범하지만 별탈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작년부터 남편이 귀가가 늦어지고 저를 점점 냉담하게 대하는 모습에 의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동료와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둘이 여행을 갔다가 블랙박스에 다 영상이 녹화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교사입니다. 바람난 여자는 같은 교사인데 기간제 교사입니다.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너무 화가 납니다. 당장이라도 학교에 알리고 싶고 탄원서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학교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처벌받겠죠. 제가 학교에 알리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남편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싹싹 빌고 있긴 한데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네, 특히 이제 그 교사분들이 네네. 물론 이제 이런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은근히 많았습니다. 저 네, 의뢰인들 많았어요. 중에서도 물론 기간제 교사, 뭐 정교사 이런 분도 많으시고 네. 뭐 지금 같이 담당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분도 많으신데 네. 정말 그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당연히 벌어지죠. 같은 인간인데요. 인간이니까 또 교사분들이 또 같이 뭔가를 하는 게 많잖아요. 네. 무슨 담당,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이래가지고 밤늦게 같이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거가 힘드니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어떤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교사고 상관녀도 교사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네네. 물어보시는데 사실 탄원서를 넣으면 명예훼손은 되진 않아요.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분이세요. 탄원서를 넣고 싶으면 넣긴 넣어야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 공연성이 잘 없어요. 탄원서를 만약에 대자보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막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한 수천 장을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던가 이러면 이제 명예훼손이 확실히 되겠죠. 되는데 탄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사 담당 그 관인 누구한테 가느냐? 저도 알고 봤더니 막 교장한테 간대요. 교장이 그 모든 걸 한대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도 이제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대학이라든지 법인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담당자 인사 담당관이 누구냐 제일 최종 보스가 누구냐 했더니 뭐 그냥 교장이 모든 걸 갖고 있대요. 그래서 교장한테 무조건 보고가 된대요. 그래서 봉투 하나 안 뜯고 무조건 올려야 된대요. 물론 교장 선생님이 야, 그 뜯어서 너네가 해 뭐 이렇게 시키면 모르지만 원래는 그 책임은 다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감도 아니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탄원을 딱 탄원인이 뭐 이 원고고 피탄원인이 뭐 상관녀 또는 자기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봤을 때 그거를 좀 쪽팔려서더라도 아무한테도 안 알리겠죠. 네. 자신이 교장 선생님이면은 그 밑에 후배들의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자신의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서 나중에 뭐 장학사라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걸 보고 막 떠드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와 우리 직원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람을 폈대 막 들고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연성이 좀 없을 겁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넣었을 때 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든지 이렇게 피고소를 당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당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죄 처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원고가 이렇게 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인사 담당자에게 탄원을 한번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그 지금 남편이 계속 싹싹 빌고 있잖아요. 네. 불이익을 받을 것을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뭐 그 공무원법 공무원이라면 확실히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불이익이냐면은 뭐 그냥 훈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돼요. 경진계. 훈계 또는 뭐 진짜 경징계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예전에는 청와대 그 경원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진짜 파면되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도면은 대통령 바로 직속 산하 기관이고 경호 처음에는 좀 큰 이제 고위의 그런 윤리성을 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끼리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최종 보스인 이제 VVIP만 네. 일단은 경호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네. 자기들끼리 경호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위에 좀 높은 직이 있었던 사람은 파면시켜버리고 밑에 분은 조금 이제 완전 뭐 강등시켰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다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 경호처의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담당을 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안에 네네.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처벌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경징계 그냥 뭐 훈계 조치가 되죠. 이런 경우면은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만약에 뭐 형사 사건으로 엮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관자분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런 걸로 좀 했다 그러면은 그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인 내규에 품위 유지를 뭐 품위 유지 의무를 손상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무슨 감봉 2개월, 감봉 네. 1개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으니까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남편이 그걸 받을 거를 예상을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남편이 그 회사에 없다 그러면은 해도 되죠. 그냥 이제 상관녀만 그 회사에 있다,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은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공무원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법 63조죠. 여기 보면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탄원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징계를 징계라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일을 합니다. 걔네들은. 그 여기 보면 공무원법 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딱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공무원법 그런 관련 그런 법들이 이걸 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 뭐 다 이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공무원이 만약에 그냥 자기 남편도 공무원이다 그래버리면은 큰일 나죠.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똑같이 처벌 받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피고 환자만 좀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아무튼 뭐 어쨌든 명예훼손을 처벌받지 않는다. 탄원서 한번 넣어봐라. 탄원서를 들고 네. 교장실에 가라. 그렇죠.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어떤 병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원장님을 한번 만나러 가더라고요. 대학병원 원장을.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니까 네. 해도 그렇게 명예훼손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하더라도 교모의 잘 해야 돼요. 괜히 막 진짜 명예훼손의 그런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어버리면 안 되니까 웬만해서는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다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유 정말 이게 요즘은 직업의 뭐 그런 걸 다 네. 뭐 상관없이 네. 이런 이제 일들이 많다라는 네. 거. 그쵸. 네. 네. 분명히 많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많죠. 어, 설마 하는데 설마 하는 직군에도 있을 거야. 그쵸. 네. 있더라고요. 맞아. 있어. 있어. 있어요. 네. 있어. 있어. 네. 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네. 없습니다. 네. 이거 네. 좀 드리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네.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160회라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네. 162화 이제 오늘 찍을 마지막 네. 마지막 영상이죠. 네. 집 나간 남편과 상간녀.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와가지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코로나인데 손 깨끗이 씻으시고. 아 진짜 코로나인데 요즘 그 뭐지 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 탕이 없는 거 아세요? 탕? 예. 탕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근데 샤워 못 하지 않아요? 샤워는 또 할 수 있어요. 샤워는 할 수 있어요. 샤워는 또 할 수 네, 있고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또 골프장 가면 다섯 명이잖아요. 네 명 플레이어들이고 한 명 캐디고 하면 다섯 명인데 또 이건 또 괜찮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골프 치시는 분들 꼭 마스크 쓰시고 그게 힘듭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라운딩 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산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